2013년도 2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력공학 과목은 좀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과목이죠. 그래서 제가 해설하는 그런 점수대 목표는 한 14개에서 한 15개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글로 나온 문제를 다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간단한 계산 문제 같은 거, 이거 뭐 식만, 간단한 식만 좀 알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만 한 두 문제, 세 문제 이렇게 맞춰주시면 충분히 15개 나올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물론 뭐 이런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론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기출문제가 주가 돼야 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요. 예, 오늘 2013년 제2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21번 표피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선 표피효과 나오면 침투깊이, 이 공식 나와야겠죠. 이거는 전력공학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기자기학에서도 자주 나오는 그런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꼭 알아두시고요. 표피효과와 침투깊이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 자, 한번 볼까요? 표피효과는 주파수에 비례한다. 자, 볼까요? 침투깊이는 주파수에 반비례하죠. 그죠? 주파수가 분모에가 있기 때문에 주파수가 커지면 침투깊이는 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가 커지면 표피효과는 커지겠죠. 그러면 비례한다가 맞네요. 그래서 이거는 1번이 답입니다. 자, 2번 표피효과는 전선의 단면적에 비례합니다. 전선이 단면적이 크면 커질수록 표피효과는 심해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단면적이 커지면 그 표피 쪽으로 흐르려는 그런 성향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번 표피효과는 전선의 비투자율에 반비례한다. 자, 이 공식 볼까요? 전선의 비투자율, 요 밑에 분모에 있죠? 전선의 비투자율은 침투 깊이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표피효과와 비례 관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얘도 틀린 거고요. 표피효과는 전선의 도전율에 반비례한다. 자, 도전율 어디 있는지 볼까요? 도전율 여기 있죠? 도전율은 침투 깊이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표피효과와는 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틀린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22번 보일러의 흡수열량이 가장 큰 곳은? 예, 답은 2번입니다. 그러니까 열을 뺏어가는 애가 순행벽이거든요. 그러니까 흡수열량이 큰 거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이 문제는 그냥 암기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23번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없는 것은? 예, 코로나 손실 또 나왔습니다. 그죠?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암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24번 배전선로의 주상변압기에서 고압축, 저압축에 주로 사용되는 보호장치 조합으로 적합한 것은? 예, 1번입니다. 고압축은 프라이머리 컷아웃 스위치, COS라고 하죠. 예, 그리고 저압축은 캐치홀더, 얘가 맞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요 캐치홀더는 그 변압기 2차측에 이렇게 퓨즈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거든요. 예, 얘는 저압축에 설치되는 애입니다. 24번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25번 송전계통의 한 부분이 그림에서와 같이 삼상 변압기로 1차측은 델타, 2차측은 Y결선으로 중성점이 접지되어 있을 경우 1차측에 흐르는 영상전류, 델타결선에는 영상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측의 선로에는 반드시 영상전류는 0입니다. 왜냐하면 델타결선에서는 이 영상전류가 이 안에서 이렇게 순환하기 때문에 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1차측 선로에 반드시 영상전류는 0이다. 예, 이게 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26번 조정지 용량이 10만 메다 세제곱, 유효 낙차가 10메다인 수력 발전소가 있다. 조정지의 전 용량을 사용하여 발생될 수 있는 전력량은 약 몇 킬로와트 아워인가? 예, 전력량 물어봤습니다. 수력 발전소의 전력량 공식, 이거 나와야겠죠? 이 문제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간단한 계산 문제인데 조금 꼬아서 냈어요. 어떤 걸 꼬아서 냈냐면 요 용량, 유량이죠, 유량. 원래 여기 들어가는 이 유량의 단위는 메타 세제곱 퍼 세크거든요. 초당 유량인데 그냥 유량만 줬습니다. 그래서 얘를 초당 유량으로 만들어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량을 조정기 용량, 예, 용량에 1시간을 나눠주고 그 1시간이 60분이잖아요. 그래서 60분을 나눠주고 거기다가 또 60초를 나눠주면 메타 세제곱 퍼 세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조정기 용량에 60 곱하기 60 곱하기 1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유효 낙차는 예, 100m. 그 종합 효율은 여기 줬죠. 수차 발전기의 종합 효율 예, 75%. 그래서 계산할 때는 0.75로 써야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 공식에다 이렇게 넣어줘서 계산을 하면 9.8 곱하기 60 곱하기 60분에 예, 10만 곱하기
유효 낙찰 100, 그다음 종합 효율 0.75. 예, 이거를 계산기에다 넣고 때려주면 2416.67kWh 나옵니다.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여기서 유량 구하는 거, 요게 조금 헷갈려서 그렇지, 수력 발전기 출력 구하는 공식만 알고 있으면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이 공식에서 이 유량, 이 공식은 메터 세제곱 퍼 세크라는 거. 수력 발전기 전력량 구하는 문제는 꼭한 번씩 풀어보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27번. 저압 뱅킹 배전 방식에서 캐스케이딩이란 무엇인가? 캐스케이딩은 그냥 한마디로 이거예요. 어떤 한 곳에서 고장이 일어났는데 그 고장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모든 곳들이 연쇄적으로 고장이 나서 다 전기가 끊기는, 예, 그런 현상을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7번의 답은 저압선에 고장이 생기면 건전한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되는 현상. 이런 현상을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합니다. 요거 심심치 않게 잘 나오니까 캐스케이딩 이번 기회에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28번. 공기 차단기의 공기 압력은 일반적으로 몇 킬로그램 퍼 센티메타 제곱 정도가 되는가? 암기죠? 15에서 30km 퍼 센티메타 정도 됩니다. 예, 공기 차단기 공기 압력이에요. 이거 암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29번. 송전선로의 일반 회로 정수가 A가 0.7, C가 J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D가 0.9라 하면 B의 값은 약 얼마인가? 자, 4단자 정수에서 이 공식 있죠? AD-BC는 1. 이 공식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지금 B를 알아내면 되거든요. 그럼 B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B를 기준으로 식을 정리하려면 요 B만 남기고 다른 거 이렇게 다 옮기면 되겠죠? 그럼 우선 요 AD부터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BC는 1 마이너스 AD가 되겠죠? 요 부호 플러스로 바꾸면 요 반대쪽에 있는 애들 부호가 다 바뀌겠죠? 그래서 BC는 AD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여기서 요 C만 넘기면 B를 알수 있겠죠? 그래서 C는 B와 곱해진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서 나눠줘서 AD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간단한 계산식입니다. 예, A 좋죠? 0.7, D 좋습니다. 0.9 마이너스 1 나누기 J 1.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것 역시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요거 제가 계산기로 누르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공학용 계산기인데요. 자, 공학용 계산기에서 우선 모드를 이렇게 누르세요. 모드를 누르면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공학용 계산기에. 그럼 거기에 3번을 선택하세요. 그럼 이게 컴플렉스라고 복수수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모드로 변환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볼게요. 자, 우선 가로 0.7 곱하기 0.9 가로 닫고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나누기 J를 앞에다 써줘도 되는 계산기가 있고 꼭 뒤에다만 써줘야 되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우선 이 계산기는 뒤에다만 써줘야 계산이 되더라고요. 자, 1.9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0.00195지요. 그래서 0.00195 예, 요 I, 요 J는 계산기에 요 I 버튼이 있어요. 요 I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는 하면은 189.74 나오죠? 요 뒤에 요 I 있잖아요. 요 I가 우리가 알고 있는 J입니다. 그래서 J를 앞에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산값이 J 189, 거의 한190 나왔죠? 예,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학용 계산기로 우리가 전기 기사를 합격할 정도의 그런 계산은 다 되니까요. 이런 그 복소수 계산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0번. 전격 전압 66kV 3상 3선식 송전선로에서 한 선의 리액턴스가 15옴일 때, 이때 100MVA 기준으로 환산한 퍼센트 리액턴스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죠? 그냥 이거는 공식 암기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퍼센트 리액턴스 구하는 공식은 10 전압의 제곱 분의 여기에 100 MVA를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얘 단위는 킬로볼트 암페어예요. 그래서 100 MVA는 100 곱하기 10의 6승이죠. 6승 볼트 암페어입니다. 얘를 킬로볼트 암페어로 변환을 하면 100 곱하기 10의 3승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겠죠. 그래서 100 곱하기 10의 3승을 넣어준 거고요. 예, 여기 한 선당 리액턴스 15옴 좋죠? 그래서 15옴 여기다 넣어준 거고요. 전격 전압
66kV. 얘도 전압이 킬로볼트 단위로 들어가야 돼요. 이 공식에는 기본 단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전력에는 킬로볼트 암페아, 전압에는 킬로볼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10을 곱해준 거죠. 얘도 계산기 두들기면 34.44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이 공식 자주 나오는데, 이런 문제 말고 제가 다른 문제에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좀 이해 안 되시더라도 그냥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고, 아,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예, 이런 식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31번. 공장이나 빌딩에 200V 전압을 400V로 승압하여 배전할 때 400V 배전과 관계없는 것은 변압기 용량 절감입니다. 승압을 한다고 해서 변압기 용량이 절감되는 건 아닙니다. 예.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2번. 변압기 보호용 비율 차동 개전기를 사용하여 델타 Y 결선의 변압기를 보호하려고 한다. 이때 변압기 1, 2차 측에 설치하는 변류기의 결선 방식은 변류기 결선 방식은 변압기 결선 방식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델타 Y 결선 했잖아요. 그래서 변류기의 결선 방식은 Y 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3번. 송전계통의 안정도 향상 대책이 아닌 것은? 답은 1번입니다. 리액턴스는 감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통의 직렬 리액턴스를 증가시킨다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요 안전도 향상에 대한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 나오면은 요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이 문제의 답이라는 겁니다. 밑에 나오는 보기는 그냥 한번 읽고만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34번. 예, 부하 역률이 0.6인 경우 전력용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하여 합성 역률을 0.9로 계산하면 전원 측의 선로에 전력 손실은 처음의 것의 약몇 퍼센트로 감소되는가? 이거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잡하죠? 답만 외우고 가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44.4%. 부하 역률이 0.6일 때, 그 역률을 0.9로 계산하면 전력 손실은 처음에 몇 프로로 감소되는가? 44.4%. 이렇게 암기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35번. 부하의 불평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 상별 불평형 전압을 평형되게 하고 선로 손실을 경감시킬 목적으로 밸런서가 사용된다. 다음 중이 밸런서의 설치가 가장 필요한 배전 방식은 단상 3선식입니다. 이것도 문제에서 이론을 알아갈 수 있는 문제죠. 예. 밸런서 설치가 가장 필요한 배전 방식, 단상 3선식입니다. 예, 다음 문제. 36번. 원자로의 감속재가 구비하여야 할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죠. 원자량이 큰 원소일 것. 원자량이 작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감속재 구비 조건에서의 원자량은 작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문제 몇번 나왔었죠. 네. 자, 이것도 암기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37번. 다음 중 모선 보호용 계전기로 사용하면 가장 유리한 것은 거리 계전기입니다. 네, 이것도 그냥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모성 보호용 계전기 가장 유리한 것 나오면은 거리 계전기. 예, 이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38번. 송전선의 전압 변동률을 나타내는 식이다. 이 식에서 V, R1은? 그러니까 이 식이 R1, 이 자리와 이 자리에 있는 애를 구분할 수 있냐? 예, 이걸 물어보는 문제죠. 얘는 무부하시 수전단 전압이고요. 얘는 전부하시 수전단 전압입니다. 그러면 R1은 무부하시 수전단 전압이 되겠죠? 예, 전압 변동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전압 강하율도 이거와 비슷하게 생겼죠. 이런 거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이 문제는 전압 변동률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39번. 단도체 대신 같은 단면적에 복도체를 사용할 때 옳은 것은 코로나 계시 전압이 높아진다. 복도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코로나 방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도체 나오면 무조건 코로나. 예,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40번. 송배전 선로의 고장 전류 계산에서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경우는 일선 지락 계산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왔어요. 예, 이 문제도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자주 나왔다는 건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2013년 2회 전력공학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전력공학은 문제를 이렇게 꽈서 내는 문제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문제가 이 문제면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전력공학은 문제 답을 우선 외우시고
간단한 계산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그 계산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고득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전력공학은 그런 식으로 학습 계획을 좀 잡으시고 계속 저와 함께 진행해 가시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2013년 2회 전력공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